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엄마와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엄마. 두 엄마의 작지만 큰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휘순이를 살펴볼까요? 한창 공부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저번에도 풀었던 거야. 엄마, 이런 어려운 문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글쎄,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심술 궂은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에휴, 우리 희수가 문제 풀기가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속상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지 푸는 거야? 네. 반면 지원이네의 공부 시간은 어떨까요? 긴장되는 채점 시간. 이걸 왜 이렇게 풀었어?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앉아! 앉아있기 힘들어요. 지원이는 점점 집중하기 힘들어하지만 엄마는 본척 만척. 아, 지난번에도 이거 틀렸잖아. 근데 또 틀리면 어떡하니?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엄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 어? 정신 안 차릴래? 집중 좀 하란 말이야.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너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바본 거니? 엄마. 엄마는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아이의 태도에 답답할 뿐이고 아이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합니다. 어느 날 친구와 싸우고 온 휘수. 휘수가 제 장난감 부셨어요. 엄마가 엄청 화내겠지? 어쩌지? 지원이 속상해서 어떡하니? 자, 지원이가 아끼는 건데 부서져 버렸어? 친구의 장난감을 망가뜨린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잘했다. 지원아, 계속 화가 나? 속상해? 네, 속상해요. 지원이가 화가 안 풀렸으니 더 많이 혼나겠다. 휘수는 혼낼 생각에 전전긍긍. 하지만 예상이 빗나가고. 지원아, 이제 기분 좀 괜찮아? 네. 기분 좀 풀렸어? 네. 금방 풀리네. 1분도 안 됐는데. 그럼 이제 휘수한테 장난감 부시지 말라고 말할까? 지원아, 다음부터는 안 부술게. 미안해. 휘수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지원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 지원이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니네 왜 이래? 희수가 자꾸 고집을 부리잖아요. 고집은 무슨. 네가 또 잘못했겠지. 정말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하네. 그럼 네가 잘했니? 엄마는 다짜고짜 지원이를 다그칩니다. 저희가 손 들고 있어. 왜 저만 뭐라고 하세요? 이게 어디 엄마 말에 토를 달아. 엄마 말 들어. 저희가 손 들고 있어. 지훈이의 변명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벌을 세우는데요. 엄마는 내 말도 끝까지 안 들어보고 친구 앞에서 부끄럽게 손들게 얘기하고 너무해. 엄마 하나만! 하나만 더 먹을게요. 하나만! 하나만! 안 돼. 저번에 또 하나만 먹는다고 그러고 한 통 다 먹었잖아.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 하나만 더 먹겠다고 떼를 쓰곤 하죠. 돼지 엄마! 엄마 혼자서 하면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돼지 엄마! 욕심쟁이! 심술쟁이! 뭐? 엄마한테 돼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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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에 휘수는 엄마에게 대들기까지 하는데요. 휘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휘수가 과자를 못 먹어서 화가 났구나? 정말 화나! 휘수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도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이를 달래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엄마.
엄마 나야. 밥은 먹었어? 아니,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엄마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엄마도 휘수만 했을 때 공부하기 싫어서 때를 쓰곤 했는데요. 우리 딸, 누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딸 힘들게 할까? 엄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짜증나요. 우리 딸 짜증이 나고 이 문제 정말 싫다. 그치? 이리 와, 엄마 안아줄게. 따뜻하게 감싸주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항상 날 이해해줘서 참 좋아요. 과자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안 돼. 다음은 지원이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엄마, 우리 싫어. 뭐? 말기 할머? 얘가 진짜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갖고 왔어? 밖에 나가. 말기 할머 싫어. 엄마 저리 가. 이게 진짜 끝까지 못되게 말하네. 지원이 나오지 마. 엄마 밖에 나가. 덩달아 엄마도 화를 내고 맙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해? 나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원이 엄마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어린 시절 엄마도 공부하기 싫어 투정을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자꾸만 틀리는 걸 어떡해요. 저도 속상해요. 이게 그래도 끝까지 네가 잘했다는 거니? 엄마는 문제 틀린 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너 머리를 펌으로 갖고 다닐래? 엄마도 지원이처럼 상처를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든 것도 몰라주고 혼내기만 해. 엄마 미워.